보통 바탕 화면을 보면 바탕 화면에서 디스플레이 설정을 이렇게 보면요. 디스플레이 설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요 텍스트나 앱및 기타 항목의 크기 변경이 있어요. 그럼 여기에서 200% 그럼 여기에 권장이다.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? 뭐이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에 만족스럽다라고 그러면 그냥 있으면 돼요. 근데 나는 이게 눈이 너무 아픈 것 같아. 그러면 이것을 여기를 눌러서 250 이렇게 누르면 조금 더 커졌죠? 아,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.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더 크게 할 수도 있고. 그래서 실제로 화면의 그 크기는 같은데 여기에 있는 앱의 크기만 이제 달라지는 거죠. 눈이 덜 피곤하겠죠?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디스플레이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바탕 화면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그래서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가서 이렇게 쭉 위로 올리면 여기에 텍스트 앱및 기타 항목의 크기 변경이 있어요. 보통은 이렇게 권장이 있는 걸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너무 작은 게잘안 보인다든지 그럴 때는 그거를 이렇게 키우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키우면 300으로 하면 이렇게 커지는 거고요. 이게 시원해서 좋다 그러면 이걸 하면 되는 거고. 이게 너무 큰 듯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? 자, 그때는 이 크기를 조금만 조절하면 되겠죠. 여기 있는 거를 너무 큰 듯하다 하면 이거를 뭐 250이라든지 이렇게 해주면 요 정도 크기로 나타나요. 그리고 이게 만족스러우면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아이콘이라든지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은 너무 작아서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요런데 이런 거 누를 때 너무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작으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. 바탕 화면에서 디스플레이에 요 부분 텍스트 앱및 기타 항목의 크기 변경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